반갑습니다. 스타일 컨설턴트 박영신입니다. 어 퍼스널 패션 스타일 강의와 코디네이션 강의를 이어서 마지막으로 워드롭브 컨설팅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컨설턴트는 마지막 정리 단계인 워드롭브 컨설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컨설팅을 하실 때 도움이 되는 많은 요소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옷은 자신의 이미지를 살린 옷차림을 하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전문가스럽고 멋스러운 부분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실질적으로 고객분들의 의상을 변화시켜서 스타일링을 하다 보면 그 전과 너무나 확실히 차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 나는 모습들은 결국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자신의 이미지에 충분한 의상을 선택해 드렸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고객님들의 옷장을 어떻게 정리해 드려야 될지를 전략적으로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질적으로 체형 코디네이션으로 인해서 필요한 디자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으로 체형을 커버하는지가 확신이 서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아이템별로 어떻게 준비하냐겠죠? 어, 품목별로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컨설턴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저는 비즈니스 정장과 비즈니스 캐주얼 파트로 나눠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아이템별로 상의 아이템, 하의 아이템, 액세서리 등으로 해서 한 차트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정리한 리스트를 보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정장은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할때 많이 필요한 아이템이죠. 실질적으로 아이템별로 품목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요. 종류가 많습니다. 슈트, 아래 위한 벌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소재와 같은 색상의 슈트 차림, 그 다음에 재킷, 어, 바지, 여성의 경우는 스커트가 포함이 되는 것을 아시겠죠. 셔츠, 블라우스, 블라우스 또한 여성에게 포함되는 아이템입니다. 캐주얼 셔츠나 원피스, 스카프, 넥타이, 구두, 가방 등 어, 기본 액세서리까지 모든 리스트를 기록을 하시면 고객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템을 내용뿐만 아니라 핵심적으로 자, 어, 정리를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 디자인이나 색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똑같은 색상을 사지 않고 어, 똑같은 디자인을 구매하지 않도록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제한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설계를 해드리는 게 중요하겠죠. 또는 수량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아, 품목 리스트를 작성하는 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의 경우 블라우스 아이템은 다양하게 재킷 안에 활용하실 수도 있고 또는 어, 사무실에서 내부에서 근무를 하실 경우에 블라우스 사용만으로도 충분히 하나의 아이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선별을 잘 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캐주얼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고객이 상담을 하셨습니다.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실제 이 회사에서는 이 기업에서는 비즈니스 캐주얼로 면접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 비즈니스 정장으로 면접을 볼 경우에는 기본 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 기본 면접 구성을 할수 있도록 스타일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캐주얼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비즈니스 캐주얼은 어, 어떻게 보면 음, 코디네이션의 습관과 경험을 많이 하신 고객분들이 훨씬 다양하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팁들이나 이런 활용법들을 아, 컨설턴트가 같이 말씀드려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죠. 비즈니스 캐주얼에는 점퍼가 있고요, 블레이저, 바지, 여성의 경우 스커트, 캐주얼 셔츠나 스웨터, 티셔츠, 가방이나 신발. 양말이나 스타킹, 액세서리 등까지, 때로는 안경이나 벨트로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